다음 소식입니다. 요즘 서남해에서는 모처럼 봄 꽃게가 황금어장을 이루고 있습니다. 올해는 어획부진에 시달렸던 예년과 달리 어획량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네, 조만간 안방에서도 저렴한 가격의 봄꽃게를 만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봄꽃게 출하가 한창인 진도 서망항에 고정민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어선들이 하나둘 진도 서망항에 도착합니다. 서남이 해안에서 잡은 꽃게를 육지로 옮겨주는 운반선들입니다. 운반선에 실린 꽃게는 상자에 한가득 담겨 선별장으로 옮겨집니다. 무트로 올라온 꽃게는 이렇게 크기별로 선별 작업을 거친 뒤 시중에 팔려나갑니다. 올해 봄꽃게는 예년보다 조업량이 크게 늘어 어선들이 연일 만선의 기쁨을 누리고 있고 항구도 덩달아 활기가 돌고 있습니다. 다만 코로나19의 여파로 관광객과 상인들의 발길이 줄었지만 온라인 택배 주문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활성화를 하고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어렵네요. 어렵고 전년 대비해서 물동량 많지만 단가도 전년 또 대비해서 한 7, 80%가 감소되고요. 선별 작업을 마친 뒤 곧바로 이어지는 경매. 4월부터는 알이 가득 찬 암꽃게가 킬로그램당 3만 5천 원에서 최대 4만 원 선에 팔려나가고 있습니다. 올해 1월부터 4월 초까지 잡힌 꽃게의 양은 약 12만 톤. 2년 전에 5배, 지난해보다 3배 정도 조업량이 늘어 어민들의 표정이 한결 밝아졌습니다. 올해는 바닷물 온도가 일찌감치 올라 산란기 적정 수온인 13도 선을 유지하면서 조업량도 덩달아 증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어린 꽃게를 바다에 방류했던 사업도 조업량 증가에 도움이 됐습니다. 지금 같은 추세라면 4월 중순부터는 더 저렴한 가격이 형성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한 2톤에서 5톤 시작하다가 지금 한 10톤에서 하루에 12톤 정도 그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꽃게가 13도에서 15도가 제일 좋은 상태고요. 그리고 이제 방류 사업을 많이 해서 개체수가 많이 늘어난 것도 그 중에 이유가 하나고요. 최근 3년 동안 어획량이 저조해 활력을 잃었던 항구. 오랜만에 찾아온 봄꽃게 풍어에 생기가 돌고 있습니다. 헬로TV 뉴스 고정민입니다.